네, KH 바텍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은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시간에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한 4번에서 5번 정도 이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하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구간이 바로 8월 달, 그리고 9월 달에 상당한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갤럭시 폴드 관련해 가지고 이슈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장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KH 바텍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정도로 상당 부분 이 KH 바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부분 특별한 마감 시황이 내일장 관심주를 통해서도 잘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4번 내지 5번 정도 소개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KH 바텍이 다른 여타의 뭐랄까 이제 폴드 관련주들보다 좀더큰 상승을 보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갤럭시 폴드에 대한 우리가 홍보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 이런 홍보 페이지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화면이 가장 뭐랄까요, 중요한 화면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뭐두 번째가 특징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그 특징적인 부분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또 대표적인 특징이라고도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화면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갤럭시 폴드에 대해서 열리는, 그래서 대칭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스마트폰 두개 붙여놨던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슬로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미래를 열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폴드라는 부분을 연상시킬 수 있는 나비의 그림을 채용했다,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 자체, 그 부분이 이제 요거는 첫 번째,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옆에서 넣어지만 접었다 폈다를 테스트를 20만 번 거쳤다. 폴딩 테스트를 한번 같이 볼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요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에 접히는 부분 안에 들어가 있던 것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힌지, 바로 화면에 나오는 톱니바퀴가 되는데요. 자, 여기 요 그림이죠. 요 그림이 그러면 사실 밖으로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커플로 이런 식으로 삼성이라는 마크를 써가면서 이렇게 덮여져 있는 공간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 첫 번째 문제가 됐던 것이 갤럭시 폴드가 다시 만들어지게 됐던 것 중에 한 개가, 여기 사이에 이제 먼지 또는 이물질이 자주 들어간다는 거죠. 그만큼 상당하게 뭐랄까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또다시 이 부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으로 바로 이 힌지 부분이 들어왔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톱니바퀴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톱니바퀴 같은 경우에 많이 봤던 부분이 바로 시계, 우리 오토매틱 시계 같은 것들, 조금 명품시계들 보시면 이런 톱니바퀴가 상당 부분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화면에서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스마트폰에서 들어가는 이 톱니바퀴 같은 경우에 상당히 미세한 마이크로적인 그런 부품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 첫 번째로 이 화면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삼성 갤럭시 폴드 안에서 이런 힌지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 이 힌지를 납품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업체가 뭐냐? 그게 바로 이 기업 KH 바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KH 바텍에 대한 재무제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KH 바텍 사업의 내용이고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정밀기구 사업입니다. 정밀기구 사업. 상당히 정밀한 부분에 대한 기구를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고, 자, 밑으로 이제 내려보시면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자, 여기죠. 바로 알루미늄 합금 또는 마그네슘 합금, 그리고 캐스팅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합금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는 알루미늄에 대한 비중이 이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더 내려가지고 우리 이 부분을 조금 특허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 특허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오래된 부분, 오래된 특허부터 2017년도 특허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자, 프레임이라는 얘기 많이 나요. 프레임 구조물 제조광고, 프레임 뭐 프레임, 프레임이란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제 형태를 띈 부분에 대해서 제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특허를 많이 내놨다는 거군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모듈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자, 프레임에 대한 이 내용 구조물 제조 방법이 나오죠. 감안한다면 지금 이 KH마텍이 그런 미세한 정밀기구를 만들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갤럭시 폴드가 일반 사람들에게도 판매를 한다라는 21일이죠. 21일부터 갤럭시 폴드가 일반 판매 21일날 판매 개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출고가 239만원인데요. 일반 판매. 자, 지금까지 예약 판매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좀 더 추가적인 부분에서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잠깐 보셔야 되는데, 자, 그만큼 미세한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 캐스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재무제표를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적자입니다, 이제. 작년에 적자였습니다. 반기도 그렇고, 그리고 누적도 그렇고, 둘 다 적자였고요. 다만, 우리가 3개월 실적, 그리고 누적 실적, 바로 2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흑자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3분기에도 그런 흐름 자체를 유지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가는 바로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turn around라고 합니다. turn around가 나타난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올라서고 있다. 자, 또 한 가지 더 보셔야겠죠. 자, 지금 현재 영업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하지만 지금 밑에 보시면 투자는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투자가 더욱더 늘어났죠. 작년보다. 이는 투자를 했던 부분 자체가 지금 당장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이 이제 3분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과도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주가 추이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자, 월봉을 잠깐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이 125일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10년 동안의 평균 주가입니다. 그 10년 동안의 평균 주가보다 하단에 머물러 있었던 단계가 상당히 길었고요. 그 자체를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돌파를 해서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갤럭시 폴드 관련주 이렇게만 표현할 게 아니고 지금 거기에 따라 KH마텍 같은 경우에는 턴 라운드가 되면서 올라온 기업, 그리고 앞으로 기업에 대한 실적도 상당한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높다라는 부분으로 함께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바닥권역에서 우리가 8월달 그리고 9월달에 상당 부분 이 종목군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매수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상승 자체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이 15,800원대는 앞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물량에 대한 소화를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개인 투자분들이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 여기에서 주가가 이대로 빠지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더 눌림목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추세는 이미 상승 추세에 돌아섰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좋은 판단이겠죠. 그래서 KH마텍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그리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